미용시설과 외음부 가꾸기, 시설 회천을 위해서 넘어갑니다. 지숏은 콜라겐을 조사하는 시설인데 의사들은 이것을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전벽이 민감한 부위는 그 음핵복합체의 연장성인데 또한 이 부위에서 느껴지는 자극은 충혈과 흥분 정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바로 여기가 결정타야라고 하는 방식은 아니다. 자극을 느끼는 여성도 있고 다 괜찮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같은 필름은 세포와 콜라겐 섬유 사이를 채워서 조직을 탱탱하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지숏은 단열 완충제를 채워 넣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렇게 해서 성적 쾌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생물학적으로 터무니가 없다. 오숏. 오숏은 혈수판이 풍부한 혈장을 체내에서 빼내서 음액에 주입하는 그래서 쾌감은 높아지겠다고 생각해낸 방법인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게 맞네. 줄기세포는 줄기세포는 분화하거나 다른 세포로 전환될 수 있고 세포로 퇴출, 그래서 심지어 지방에서도 채취할 수 있고 줄기세포, 외음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지방을 틀어준다는데 누가 말하다 하겠는가만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라면 이를테면 어려진 외음과 줄어진 지방 대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추는 정의되지 않은 시술이라 설명되기 어렵지만은 또 성형 수술은 필요한 수술이기도 하다. 레이저 수술에 문제가 더 많다. 가벼운 손상을 입히고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혈류를 증가시켜서 콜라겐의 성장을 자극해서 어떤 식으로든 콜라겐을 축적함으로써 저산균과 함께 세균 건집을 개선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의료 기기 업체들은 레이저 수술의 폐경색 실금을 치료한다고 홍보해왔다. 레이저 기기들은 폐경색 생식 비녀 실금 치료를 위한 용도로 식품 의료 승인을 받은 게 아니므로 업체 측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이런 기기들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 알아두기는 여성 외과의가 남성 외과의보다 축소를 덜 권하는 편이다. 성매개 감염은 뭐가 있나요? 이런 감염이 위험하죠. 여러 가지 감염 나도 매개 감염에 또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잘못된 것에서 생길 수 있는 유병률이 어떤 그러면 핵산 배양 현미경 검사 같은 것들이 있고 검사는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매개 감염 예방은 또 백신, 비형 간 백신, 인유두종 베이러스 가다실 뭐 이런 백신 같은 것도 콘돔 다 남성용도 있고 덴탈 댐이라든가 스스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매개 감염이다. 200종 이상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고 그중에 40여종을 생식이조 감염시킨다. 이래서 생식이 인유두종 감염은 매우 흔하다. 섹스를 하면 10중 8구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더럽거나 나쁘거나 물론 해석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다. 북미 지역 여성의 최대 80%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여기에 감염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남성의 포경수술 등이 복잡한 조합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콘돔에 대한 접근, 섹스,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결정 요인, 그리고 백신 접종의 의지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감염에 의해 인유두종 감염은 어떻게 암을 유발할까? 몇 가지 유형의 이것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바이러스,
암을 유발한다고 건강한 세포가 분열할 때 DNA에서 정상적인 디얼킴과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들 도전 검사는 뭘까? 자궁경부암 검진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 바이러스나 초기 전암 병변을 확인하여 암 예방에 필요한 경우에 추적 관찰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인조 도정이 양성이었다 음성이 되었다면은 항문암은 어떨까? 인조 도정 섹스토이로 인한 감염이 될수 있을까? 성기사막이는 어떨까? 헤르페스 두 가지 생식이 헤르페스 감염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진단은 치료법은 이렇게 해서 염증과 클라미디아 언제 걸릴까? 혐오기 염증은 어떻게 치료할까? 치료는 좀더 복잡하다. 트리코모나스 증이라. 어떤 것이 있나? 증상은 검진을 언제 받을까? 어떻게 받을까? 그밖의 트리코모나스 검사 치료와 후속 조치는 사면 발리 정말 지독한 가려움이 있다면 유일하게 감수하고 있는 매개 감염이다 제거하기 사면 발리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가려약을 파는 데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뭐 이렇게 사면발이 특히 음모에 적응한 기생충이다. 기생충 문제라면은 디톡스 또 향신료가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환이라는 것은 또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축축한 것이기 때문에 곰팡이 칸디다 같은 것이 곰팡이 이렇게 곰팡이 철분 부족에 몇몇 연구는 철분 농도를 곰팡이 감염과 연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은 철분 부족이 가려움증을 야기하는 끓는 바람에 상처가 생겨서 감염을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곰팡이는 얼마나 흔할까? 70% 일생이 적어도 한 번은 곰팡이에 감염이 된다. 곰팡이 감염이란 부정발적 가려움이 이렇게 40%만이 실제 곰팡이 간염이었다. 곰팡이 그럼 아닌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면봉으로 배양 검사, DNA 검사 등등 복잡한 칸디다. 곰팡이는 정상적인 질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다. 곰팡이가 과잉 증식하고 증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알수 없지만은 70% 여성이 적어도 한번 이상 감염을 경험하며 5% 여성은 재발성 감염을 겪는다. 경구 용 치료제나 외용 치료제 똑같다. 뭐 효과적이다. 그 말이네요. 세균성 질염은 여성에게 많이 낮은 젖산 생산량 일부 여성들은 보호 기능은 젖산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어서 해로운 병원균이 과잉 증식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유익균을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다양한 재발성 세균성 질염이라 꼬아려 들 것은 세균성 질염은 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또몇 가지 세균성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부통이라 통증 질환이다. 이런 통증이 왜 통증이 있을까?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적어도 가려움증 등등이 있는데, 이런 통증이 외음부통 치료법은 어떻게 여성의 진단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연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다. 흔한 증상이지만은 또 모든 원인을 수습할 수 있다면은 우울증과 수면 부족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촉진 인자다. 기분 좋게 즐겁게 하자. 그 말이죠. 골반 저축 진단 선택 가능한 것은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계속할까? 치료하는 동안에 고통스러울 때 저희와 월호색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어떤 방법을 취해보자. 그렇다는 거죠. 자, 피부질환, 어떤 염증이나 이런 몸에 독이 있거나 안 좋은 물질이 접촉이 되면 피부질환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디톡스 같은 것이 필요하고, 몸을 탄탄하게 비타민이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감염 방광에 대해서, 여러 감염일까? 감염, 재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감염 매년 11% 여성에게 영향을 끼친다. 감염,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뭐, 탈출이 나온다고? 어떤, 이렇게 참 다양한 돌발이 됐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이죠. 증상은 구부에서 어린이와 소통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한적인 건조, 자기열, 가리 없다, 뭐 여러 가지 답답한 증상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처치를 할수 있는 증상요법으로 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아프다면은 그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프로게스틴만 사용하는 호르몬 비임법은 질 점막의 글루코겐을 감소시키고 윤활에게 영향을 주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막증 정상이 아니다. 아프다면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찾아봐야 될 것이다. 염증이 있다면 냄새가 나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산도가 이렇게 pH 검사와 아민 검사는 필수다. pH 가려워요. 가려워요. 무엇이 때문에? 단순 피부염일까? 곰팡이일까? 어떤 질환일까? 철분 부족일까? 철분 부족에서도 올수 있겠네요. 항문 소양증이라고? 치핵, 요충이 있을 수도 있고, 기생충 등등이, 그죠? 이렇게 철분 부족 때문에 만성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다. 젊은 여성들에게 왜 몸이 아파요? 통증 기본적으로 어떤 복잡한 통증은 곰팡이, 감염, 헤르페스, 궤양, 종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맴몰모는 감염을 일으켜서 통증을 자가면역 피부 질환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냄새를 검사하는 방법. 여성의 답답함이 내가 아니라서 대강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가 난다? 원인이 뭘까? 상처거나 그 뭔가 잘못된 손상 감염일까? 피부 질환 이런 가지 출력량이 많다면은 응급실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뭐 일단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열창이 계속 생긴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통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산성도가 pH 5 정도인 클렌저 외음,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천연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디든지 제대로 된 자연과 천연과 깨끗함과 청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생물, 유익한 미생물을 죽이지 않도록. 해당 사이트가 디톡스나 정화 클렌징 같은 단어를 사용하나 이런 단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이 또 어떤 말을 써드리는지 누가 알겠는가? 청결 동종요법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연구하는가? 그렇다면 페이지를 넘겨라. 동종요법은 효과가 증명된 연구도 없고. 자, 이제 대강 이렇게 이번에 의료인이기 때문에
천년이나 자연이나 동종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항생제를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터치를 하면서 다양하게 이것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천년 자연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으로 자,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땡.